다른 종교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다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보이시고 또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네 복음서에 다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큰 기쁨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을 때에 그들은 얼마나 놀랐고 기뻤겠습니까?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큰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모든 눈물과 슬픔을 거두어 가신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뿌리면서 뒤를 따랐겠습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은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못 박히실 때에 또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해 하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성금요일은 아주 큰 슬픔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자기들도 붙잡혀서 해를 받을까 봐 어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랑하던 주님이 죽은 줄 알고 슬퍼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 눈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도마라는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다시 사신 주님을 보았다 하니까 이 도마는 내가 직접 나의 손을 주님의 손에 못 자국과 이 옆구리에 창 자국을 만져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노라. 근데 그 후에 며칠이 되어서 도마도 있는 가운데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하는 말이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도마도 너무나 기뻐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 주님이 부활하신 저녁 그 엠마오로 힘없이 걸어가던 두 제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들 역시 크게 기뻐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큰 기쁨을 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부활주일은 문자 그대로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인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이렇게 우리는 주일날마다 주일날 바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주님의 날이라 그래서 주일로 모여서 우리가 감사, 찬송, 영광을 드리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날,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의와 진리가 승리한 날인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합심해서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죄가 없는 줄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사형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의로우신 주님은 패하시고 악의 세력이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3일 만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의 개가를 부려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영원한 그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느라 보면은 어떤 때는 불의한 세력이 잘 되고 의로운 사람이 더 고난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에는 반드시 의가 승리하고 불의 세력이 망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릴 때에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십니다. 시편 97편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의와 공평이 그의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란 말이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다스릴 때에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92편 7절 12절에 보면은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망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풀이 얼마나 빨리 자랍니까? 그냥 금방 시들어요. 마찬가지로 악인들도 현재 당장 잘 되는 것 같고 번영하는 것 같지만은 오래 가지 못하고 망한다 하는 것이 성경에 가르친 것입니다. 의인들은 현재 당장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당장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멀리 내다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농부가 추수때가 되어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안 세력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악한 마귀의 세력들과 그 마귀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불못에 던져진다. 그리고 의로운 주님을 믿고 따르던 성도들은 승리하여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의로우신 주님의 팔자주의를 따라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의로우신 주님이 승리한 날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준 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길이 없겠는가? 이런 문제는 옛날부터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였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권세와 명예가 죽음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음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마지막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주일은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누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삶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의 이시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중요합니다. 밭에 첫 열매가 열리면은 그 다음이 계속해서 둘째 셋째 계속해서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부활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이 첫 열매는 장차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육신이 죽어서 그 영혼은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음부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은 땅에 묻힙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 땅에 있던 육신도 부활시켜서 믿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육신이 이 무서운 지옥불에 던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었던 몸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그 성령이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다 성령이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린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그 성령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도 장차 살리시리라. 장례를 지낼 때에 어떤 그런 화장하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다 불태워서 없어지는데 어떻게 부활을 할 것인가, 또 땅성에 묻혀있는 시신들도 다 부패해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그러나 그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들도 마지막 날에는 신령한 영체로 다시 부활시킬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육체가 아니에요. 이건 썩어질 육체죠. 썩어져야만 우리가 신령한 영체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는 과정은 우리가 신령한 하늘의 영체로 부활하는 과정이에요. 그 죽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생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낮은 몸,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건 얼마나 약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몸입니까? 육신은 그렇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자기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영체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주는 그런 날이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주님의 부활은 첫째 그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아주 큰 기쁨을 준 날인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슬픔이 변해서 기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와 진리이신 주님이 승리하신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모함하고 붙잡여 죽었던 마귀의 세력들을 다 이기시고 주님이 승리하신 날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면 주님과 함께 승리의 대가를 마지막에 부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들도 장차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준 날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초대교회 성도자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떤 고난에서도 의로우신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장차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을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부터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또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또 돌아가셨지만은 하나님의 부활하신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의가 승리한다 하신다는 그것을 또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믿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영원한 그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 모두 이 부활의 사실을 믿고 또 장차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